이른 아침 외출 준비를 하는 개정네. 진아 나오세요. 얼른 가야 돼. 시간이 좀 초과됐어. 오늘 영상 찍는 날이었구나. 어. 이거 봐봐. 일로 와봐. 어디 숨어 있어 지금. 에이 설마 거기 있겠어? 무조건적으로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잠그고 있어. 어 엄마 아빠만 가야겠다. 안녕. 양말. 양말 이거 진짜. 나도 신을래. 나도 신어야 돼? 둘이 같이 신어. 이게 마네시가 사온 아주 귀염뽀짝한 이템인데 양말 끝에 자석이 달려 양말을 신은 뒤 나란히 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양말끼리 손에 손잡고를 하게 됩니다. 뭐 아무튼 오늘은 특별한 숙소에 가는 만큼 직접 만드는 케이크 집에 들려 케이크를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와 날씨가 진짜 엄청 춥습니다. 여기서 안 찍는다? 카메라맨도 파업을 선언할 지경으로 춥네요. 멈춰. 고모 케이크 만들려고 1시간 30분 왔다 씨. 사람이 많다. 그러게. 자 오늘 이 케이크 만드는 거 온 이유가 또 있죠. 일단 얘기하죠. 아니? 프로인데 난? 프로인데? 전지 내가 이렇게 잘 말할 리가 없는데 그치? 아무튼 짤주머니를 고르러 왔습니다. 나 이거 뱃살로 봤어. 난 이건 틀니. 진짜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맞나 보네요. 가까이 대고 누르면 나와요. 멈추고 대.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짤주 사용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쭉짜야 돼. 가르쳐주신 보람이 있는 것 같지는 않군요. 엄마도 한번 해볼래. 자 케이크 경력자에. 그러게 나름 경력자네. 와호 예뻐지네. 쭉 짜고 슉. 근데 엄마 왜 점점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점진적이 돼가고 있는데? 고향만두 아니야 고향만두? 나는 따지는 거. 나 같은 경우 이거 잘하지. 여친한테 이런 거 만들어주는 경력자기 때문에. 몇 번이나 만들어봤어? 나 이거 한 5번은 만들었을걸? 예? 내 스타일이야 이게. 저는 일반 만두보단 납작 만두를 좋아하거든요. 이제 데코를 몇 가지 담아와서 케이크 위에 장식을 해줄 차례인데 너무 세게 받길래 딸기 진물 나오는 줄 알았네요. 근데 이거 보통 포도를 반대로 끼지 않아? 코리안 네이셔널 푸드 거의 저거 다 만들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잘 들어가세요. 이 잘 들고 가라는 말을 명심했어야 했는데 잘했으니까. 주차장 좀 세련됐네. 그래? 이 정도면 세련된 편이야? 여긴가? 아빠 우리 집이야?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게? 정문이 따로 여기네. 디자이너스 잘못 들어왔네. 민망 코에이 여기 회사야 회사. 앞에 있구만. 아니 네비야 분명 이곳이라고 했잖니. 아 어쩐지 리뷰로 봤을 때는 지하였거든. 아... 어허 근데 지상으로 바뀌었나? 너무 회사야. 들어가는 물이 하마터면 뉴스에 대문짝하게 실릴 뻔했네요. 아무튼 호텔엔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오! 야! 근데 케이크는 무사히 도착하질 못했네요. 아빠 케이크는 무사해. 응? 무사해 봐봐. 메조미의 무사의 기준이 높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 이렇게 있네. 대박. 좋은데? 그니까. 1호입니다. 1호. 자 우리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되죠? 우와 대박. 여봐 공주님 드레스 엄청 많아. 네 오늘은 이 공주님 드레스들을 입고 메조미 결혼 시뮬레이션을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한번 싹 리브를 철컥 짜라라란 짠. 자 들어오시면 이제 TV가 있고요. 네 이제 공주님 한 분 지나가고 이제 공주님 공주님 의자, 공주님 드레스. 뭐야? 욕조에 물의 요정이 살고 있었네요. 쫌쫌이가 엄마 아빠 결혼식 결혼사진 보면서 되게 궁금했잖아. 그 뱃속에 있는 쫌쫌이가 나왔으니까 우리 같이 여기서 드레스 입고 사진 같이 찍자. 어? 아빠 정장 혹시 가져왔어? 아니. 어? 그럼 같이 드레스 입어야겠다. 마네시야 그게 무슨 소리니? 응. 엄마 애기 것도 있다. 애기 것 엄마 미니 드레스인가? 어 맞아. 오 대박. 아 그게 미니 드레스네. 그런 건 아니야 형님. 아 그런 건 아니야? 제가 크나큰 오해를 할 뻔했네요. 비누가 없나? 어메니티, 에모니티는 뭐야? 에모니티 아니야? 아는 척 좀 해보려다가 또 이게 호텔의 질을 크나큰 오해가 맞았었네요. 뭐야? 야 어쩐지 조용하더만. 아빠 나한테 공주님? 예, 쫌쫌 공주님 여기 물 미리 받아놓고 있을까요? 응. 좋아요. 아빠 이제 나 구워야겠지?
예. 물 좀 틀어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뭘 보고 이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는 건 확실해 보이네요. 우리 그냥 첫째 공주, 둘째 공주 하자. 그래, 너가 첫째 공주 하고 엄마가 둘째 공주. 언니, 우리 셋째 공주 좀 데리러 가요. 셋째 공주 이리 와보렴. 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옷 좀 빨리 입어보자. 이리 와보렴. 돌아가세요. 아니 빨리. 왜 이래? 아니 정장을 가져왔어야지. 가져오라고 했어야지. 가져오라고 했는데 두 번 얘기했는데 안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맞는 정장도 없거든. 잠시만요 언니. 예, 우리 누님이 좋아하는 구수한 보리차. 점점아, 그 뒤에 꽃. 점점이라고 하지 마. 와, 자, 악역 영예. 아무튼 오늘의 목적인 메인 드레스를 첫째 언니에게 입혀봤는데 드레스 너무 잘 고르셨네. 어른용인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놀랐습니다. 언니, 언니 저 28살인데요? 저 29살이요. 어이 동상, 그러면 안 되지. 야자 타임이래요. 90세 치고는 상당히 동안이시네요. 그렇게 사진 촬영이 시작됐는데 역시나 카메라 앞에 선이 표정이 굳어버리는 매조미. 아니야 아니야, 좀 더 강하게 해야지. 웃어 웃어! 매조미 웃음 포인트는 저랑 쏙 빼닮았거든요. 오케이. 자, 그 해먹자. 자 언니, 우리 셋째가 아직 옷을 못 입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이 동상, 언니, 이거는 골라. 상대에 벗어나는 일이지. 골라. 씨알도 안 먹힐 협박이었나 보네요. 당신이 입혔잖아요. 야 동생아, 운동 좀 많이 하고 왔구나. 동생아. 아따 성인들. 근데 나름 섹시미가 흘러넘쳐. 오 좋은데요 좋은데요. 매주미가 터프하게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은 중국 무술영화 같은 느낌도 듭니다. 오 굉장한 모델. 아무튼 그렇게 무사히 촬영을 마치고 대망의 수제 케이크를 언박싱해봅시다. 야, 이쪽엔 지침이 생겼어. 이쪽만 확대해서 보면 지질학자 생일 케이크인 줄 알겠네요. 어, 근육이 장난 아니구나 셋째야. 우리 동상 해야지. 진짜 하극 상할 뻔했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 진짜? 매주미와 놀아주다 배달시킨 회와 같이 먹을 주전부리를 사러 1층 편의점으로 내려왔는데 노란색. 아 잠깐 전화 왔다. 타이밍 맞게 라이더님과 딱 마주쳐 바로 음식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야! 아 오늘 고생들 많으셨어. 그러게요. 오기 전에는 조금 가격이 나가잖아. 그때가 나가서 이 드레스만 믿고 와도 될까 했는데 상당히 괜찮아. 상당히 얹었어. 그래? 나는 강제적으로 셋째 아들 돼가지고. 아니지, 셋째 딸이었어. 쉽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자 한 잔 받으시오 동상. 자 우리 막내 공주도 한 잔 받거라. 짠! 짜장면이잖아.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미니 햄버거와 식빵을 구울 수 있는 토스트기, 카레에 닭갈비까지 다양한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즉석 라면으로 해장까지 해주면 이건 뭐 완벽하죠. 딱 1시간 2분 걸리네요. 다들 재미나게 즐기셨나요?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즐기셨나요? 재미놀이터보다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수영장 있으면 더 만족이 없는데. 자 그러면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갑시다. 네. 난 책상. 난 침대. 텐트. 자. 네. 자, 빠이빠이. 빠빠이. 빠빠이. 빠빠가 말한다. 빠빠이라고?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